긴치, 양띠. 아이고야. 삼성! 외쳐! 외쳐! 다 했고요. 자, 키트, 대리키트. 추천 기분이야. 아, 추천 감사합니다. 대리키트 150개 진행하겠습니다. 찰나는 나오면 산다고요? CN 크리스탈 300개? 코면 복권 가자, 바로 섭취 가자. 욕심 크게 안 내겠습니다. 욕심 크게 안 내면 어떤 것까지? 마지노선 어디죠? 한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지노선 어느 정도인지. 150개면 계산해 보자. 잠깐만요. 계산기. 아, 150, 30. 150개면 200개거든요. 여봉님 추천 기분이야. 추천 감사합니다. 150개면 200개인데 게임 돈으로 치면 한 200개 정도 값어치를 하는데 이 정도 떠야 되는데. 아, 요즘 뚜뚜가 본전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뚜뚜도 비싸지고, 아, 갯값이 싸지면서 이제 뚜뚜 까는 게 좀 많이 부담으로 바뀌어서 이자벨보다 비싼 걸로? 아이, 그 정도는 쉽지. 그 정도는 쉽죠. 서아오님 추천 기분.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개 진행해볼게요. 일단은 세팅 한번 가고.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여러분, 제발 기원해주세요. 이번엔 성공하기를. 자, 사이드에 있는 30개부터 깔게요. 자, 30개 진행하겠습니다. 3, 2, 1, 가자. 이자벨 룬 경험. 최정상님 추천 기분이야. 뿔피리, 행운, 팔찌, 경험, 클럽 효과, 행운, 강대! 이야스! 이야! 아, 스타 좋다. 스타 좋다. 강대, 이자벨 이동, 경험, 뿔피리, CN 크리스탈 30개, 룬 경험, 고능, 인챈트 주문서, 데미지, 강화 주문서, CN 크리스탈, 팔찌, 0.01, 1회 강화, 뿔피리, 노페, 희망 상급, CN 크리스탈, 랜덤 팔찌, 쪽집게 노트, 염색약, 룬 경험, 뿔피리. 네, 30개 까서 일단은 강대 하나 나왔네요. 강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다 밑으로 내릴게요. 필요 없는 것들 다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득 봤어요. 30개는. 자, 이제 또 30개 갈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슛, 마방 뭉치, 데미지, 속성무시! 속성무시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속성무시. 자, 1회 강화 이용권, 경험, 파괴석. 파괴석 나쁘지 않죠? 이동. 클럽 효과, 샴종물약, 0.01, CN 크리스탈 100개, 해방된 CN 크리스탈, 파괴석, 오케이, 파괴석, 비능, 행운, 샴종물약, 염색약, 경험, 인챈트 강화 주문서, 긴치, 0.01 노페, 뿔피리, 행운, 마공뭉치, 샴종물약, 고능, 샴종물약, 주문서, 긴치, 오케이.
자, 값어치 있는 거는 위로 올리고 값어치 좀 떨어지는 거는 밑으로 내릴게요. 일단 두 번째도 그렇게 큰 손해는 없어요. 그냥 한 본전치기에서 본전보다 살짝 이득? 정도 느낌이 있네요. 자, 마지막 90개. 90개 가겠습니다. 90개는 이 노래 틀면서 가죠. 레미니센스로 가겠습니다. 자, 90개 슛. CN 크리스탈 30. 긴치, 이동, 경험, 주문서, 데미지 0.01, 염색약, 팔찌, 뿔피리, 염색약, 고능, 비능, 데미지, 샴조, 1회 강화 이용권, 0.01 노패. 뭐야, 왜 또 안 나오기 시작해. 행운, 0.01 노패, 이자벨 비법, 노트, 데미지, 염색약, 이동, 1회 강화 이용권, 긴치, 팔찌, 룸 경험, 경험, 골든골드, 0.01 노패. 왜 이래? 잠깐만요. 약발 떨어졌는데요? 약발 떨어졌는데? 노래 바꾸고 갈게요. 이거 노래가 안 좋네. 노래 바꾸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장파보, CN, 염색약, 샴종물약, 노트, 샴종물약, CN 크리스탈, 비능, 룸경험, 긴치, 1회 강화, 클럽효과, 팔찌, 0.01, 룸경험, 뿔피리, 노트, 이동, 긴치, 주문서, 찌르기 주문서, 경험, 찌르기, 긴치, 양띠. 아이고야. 삼성! 외쳐! 외쳐! 떴다! 미쳤다. 와, 진짜 뛰었다. 상속서. 와. 와, 상속서 뛰었다. 와. 33개 남았거든요. 33개 남았거든요. 그냥 넣고 돌릴게요. 33개. 볼 필요도 없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누를게요. 뭐 이거 그냥 다 이자벨 나와도 돼요. 자, 누르겠습니다. 3 2, 1. 오케이. 뭐 나왔냐? 찌르기, 찌르기, 이자벨, 패스킬, 인트. 운복, 비싼 건 안 나왔네? 자, 잠깐만. 회장님, 팔찌. 2500개 기분이야. 조슈님이랑 저는 이만 손절합니다. 아, 2500개 감사합니다. 아, 손절하지 마세요.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니요, 제 거 아니에요. 대리입니다. 대리 키트. 자, 여기서 비싼 게 나온 게 팔찌 더미, 무기 더미, 인트, 패딘트, 장파보, 뿔피리, 찌르기 주문서 뭉치. 오케이. 아니, 근데 팔찌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팔찌 왜 이렇게 많아요? 일본에 150개 깠습니다. 일보까지 떴어. 잠시만요. 일보까지 떴어. 한번 보죠. 값어치 얼마나 나왔나. 자, 상속 뭉치 넣고 파괴석 양띠 속무 클럽효과 넣고 패딘트. 계산 한번 가죠. 계산 한번 갑시다.
이건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일단 상속. 상속서. 그리고 일보, 강대, 파괴석 두 개, 양띠, 송무, 패딩트. 그 외 잡단 거. 잡단 아이템. 상속서가 지금 얼마죠? 한 190 하나요? 일보 한 10개 할 거고. 강대 시세 얼마냐? 강대 시세 얼마죠? 강대 시세 아시는 분? 강대 75? 185? 상속서? 강대 75. 85? 아, 그럼 80 가죠. 75에서 85 사이. 파괴석이 아마 3개일 거예요. 6개. 2개에서 6개, 19에서 10개. 송무 얼마냐? 송무 얼마예요, 송무? 송무. 40개. 40개 파니까 35 잡읍시다. 인트 한 2, 3개 하나? 송무 30? 30이에요? 송무 30? 얼마야, 잠깐만. 이것만 해도 얼마야? 185, 10, 86, 10, 30, 3. 324개. 와씨, 미쳤다! 150개! 그냥 이것만 해도 324개야. 게임 끝났어, 그냥. 이 밑에 있는 것까지 팔면 더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네, 방금 뽑은 겁니다. 150개.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가겠습니다. 주문서 뭉치. 바로 진행할게요. 이건 까줘야 제맛이지. 자, 많은 거부터 가겠습니다. 찌르기. 찌르기 4. 찌르기 4. 찌르기 4. 찌르기 5. 찌르기 4. 찌르기 4. 오케이. 3천만 시드 벌었습니다. 개이득. 3천만 시드. 이거 상점에 팔면 개당 500만 시드거든요. 3천만 시드 벌었네. 오케이. 자, 324개 플러스 3천만 시드. 버프 150개? 이거는 제 의지, 제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제 아이디가 아니라서. 150개 갑니까, 주인님? 150개 가요? 아, 이거는 제 아이템이, 제 템이 아니라서 제가 처분을 못해요. 제가 그거 주인님이 알아서 하시길. 나중에 들어가서 알아서 처분하겠죠. 이거 150개 갈까요? 15개로? 어떻게 할까요? 채팅 쳐주세요, 주인님. 고고, 오케이. 못 먹어도 고고. 바로 진행할게요, 이거는. 딜레이 없이. 바로 바꿔서 15개 까고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일단 값어치는 어느 정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적당한 분 찾아서 판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템을 보니까 쓸만한 건 없고 다 판매하신 다음에 이제 연마류랑 아이템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뚜뚜 3개. 야, 이거 한 번에 좀 바뀌게 패치됐으면 좋겠어요. 아, 한 번에 안 바뀌네. 이거 한 번에 좀, 아, 이거 한 번에 좀 안 되나? 괜히 슈퍼챗 날렸다고? 아, 해달님 덕분에 먹었네요. 그, 주인님, 그, 해달님한테 감사의 말씀 한번 전하세요. 2,500원이나 써가지고 상속서 먹으라고 해주셨거든요. 한번 감사의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먹은 게 아니라 해달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겁니다. 오늘 좀 소소하게 갈라 그랬는데, 아이, 먹으라니까 먹어야죠, 또. 몇 개, 아, 몇 개 교환할 거냐. 그거 있으면 이제 편하죠. 퀘스트 할 때도 그 재료 바꿀 때 하나씩 바꾸는 것도 일이거든요. 오케이, 15개 바로 진행할게요, 이거는. 밑으로 내리고 15개 그냥 제자리에서 깔게요. 시스템 긴치 노트 경험 행운 정온. 왜 이래 오늘? 정온 인챈트 강화 주문서 경험 데미지 CN크리스탈 30 TLG 염색약 데미지 비능 1회 강화 이용권 비능 인챈트 강화 주문서. 네, 이렇게 오늘의 150개 인트 잉크는 끝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질러보죠. 15개 남았으니까 하나 더 갑시다. 와우, 패스텝. 마무리 패스텝까지. 게임 세스코네. 너무 잘 떴는데요?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리는 제가 도망칠 이유가 없네요.